저는 오늘 12만 5천 양평군민을 대표하여 강화 IC를 포함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추진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은 2008년에 제안되어 여야를 막론하고 지난 15년간 일관되게 추진되었고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양평 구민들의 염원을 모아 추진된 국책 사업입니다. 지난 7월 6일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로 인해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국책 사업이 하루아침에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뜨리는 민주당의 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에 지금 12만 5천 양평 국민들은 망연자실하며 극한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란 사람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양평 군의원 2명은 천막 농성까지 하다가 병원에 이송됐다고 하더군요. 민주당 의원들도 고속도로 추진해달라고 하다가 실려가는데 왜 여의도 정치하시는 분들은 국민의 염원을 놀이개감으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최대 도시 경기도지사에게 묻습니다. 양평군은 경기도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과 교통환경과 생명권, 재산권을 떠나 인간의 기본적 욕구, 필수요건 등에 처한 현실을 알고 균형발전 하시는 거군요. 양평군민은 수도권 2,605만 3천명의 실수공급처로 지정되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자연보전권역, 개발제한구역 등 경기도 규제등급 1등급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양평군 전체 면적 대비 3.98배의 중첩규제로 공장 하나, 굴뚝 하나 세우지 못하는 것이 양평의 현실입니다. 양평에서 태어나 양평에서 취직할 수 없고 취업하려면 고향을 떠나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암울한 현실과 각종 재산권 침해에 생존권 침해까지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양평 국민도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고 싶습니다. 경기도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주셔야만 합니다. 식수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온갖 규제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양평 국민은 맑은 물을 공급받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자동차 기름값이 세계에서 제일 싼 것처럼 양평군은 대한민국에서 수도세가 제일 싸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너무나 다릅니다. 서울시 양평 국민에게 정수된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2020년 지방예양된 균형발전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양평 신원정수장 신설공사는 총사업비 650억 원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증액된 총사업비 200억 원 중 경기도비 약 140억 원 증액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경기도에서는 묵과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길 바라며 딴전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균형발전을 논하며 양평군민을, 경기도민을 위한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지사님, 돈 어디다 쓰십니까? 경기도에서라도 수계기금, 특조금 등을 활용해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줄 의향은 있으십니까? 김동현 도지사님, 난장난은 과학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진실을 왜곡할 수 없습니다. 제발 지역균형발전, 경기도민을 위한 고속도로, 동북부 공공의료 강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결과로 보여주십시오. 국민의 고통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국민을 볼모 삼아 해외 원정 선동 정치도 모자라 국민이 수십 년간을 염원한 수건 사업을 준비하던 애절한 마음을 동작하는 정치권의 행보야말로 즉각 국민께 사과하고 중단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세치어로 국민을 농락하고 조롱하고 죽일 셈입니까? 십수년간 국민의 애절한 마음으로 만들어왔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바로 저희 12만 5천 양평 국민과 이 고속도로가 연결된 대는 32만 하남 시민, 39만 광주 시민, 나아가 경기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고속도로 사업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수건 사업에 걸림돌이 될 정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강화아이시를 포함 서울양평 고속도로 즉각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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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